안녕하세요. 소소한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달빛마을 TV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발로트 감성으로 트로트계의 대세로 우뚝 선 가수 임영웅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의 인기 비결은 얼마 전에 발표한 2022년 1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가수 임영웅이 1위를 차지했지요. 또 며칠 전 임영웅은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 중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단물을 꺼내 덮어주는 등 응급처치를 도와주어 이름 그대로 영웅이라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임영웅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가수 임영웅. 그는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 중장년층의 팬덤 문화를 만든 최초의 가수이지요. 2022년도 트로트계의 대세 중 압도적인 1위라는 가수 임영웅이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곡에 대한 해석력이 돋보이고 노랫말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몰입도가 특히 탁월하며 여러 장르의 노래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가수라고 평하지요. 임영웅이 태어난 곳은 연천이지만 성장은 포천에서 했다고, 지금도 그의 어머니는 포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귀공자 스타일의 부잣집 막내 같은 외모를 지녔지요. 그가 태어났을 때 커서 영웅이 되라는 부모님의 바람을 담아 영웅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가족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외할머니가 사실상 키우다시피 했지요.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외사촌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주차장의 차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다 넘어져 얼굴을 다치는 바람에 30바늘을 꿰맸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흉터가 남아 크게 웃지 못한다고. 그렇게 포천에서 자란 그는 가수의 꿈을 가지고 경복대 실용음악과에 입학하지요. 처음에는 트로트 가수가 아닌 발라드 또는 R&B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가요제에 참가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포천에서 열렸던 지역 가요제에 출전해서 트로트를 불러 1등을 하지요. 원래 트로트를 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보고 트로트를 불렀다고. 2015년에는 실버 ITV가 개최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경기 북부편에서 상을 받았고, 2016년 2월에는 전국 노래자랑 포천편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트로트계의 이름을 알렸지만 포천 지역에서만 알려진 정도. 그가 중앙 무대에 처음 선보인 것은 SBS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의 이수영 편에 출연하면서, 그리고 2016년 이 방송에 출연한
그를 본 물고기 뮤직이라는 연예 기획사와 데뷔 앨범을 내지요. 그런데 이 기획사는 인디 밴드를 길러낸 트로트는 해본 적이 없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의 데뷔곡은 소속한 인디 밴드의 멤버가 작곡했지요. 이렇게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조금 히트했지만 여전히 무명 생활의 연속. 그러다가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17년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입니다. 그는 도전, 꿈의 무대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승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두 번째 무대에서 2승 도전에 실패하는데 그날 우승자는 진달래. 그때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던 군밤 장사를 한다는 인터뷰. 앨범을 낸 가수가 왜 군밤 장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지방 행사 출연료를 경비로 쓰고 나면 생계가 막막해서 군밤 장사를 했던 것이지만 운 좋게 그는 2018년 1월 회자 부활전에 출연, 당당히 5연승을 합니다. 그 방송이 기반이 되어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게 되었고 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의 인기를 독차지하지요. TV 방송을 보면서 노래 잘하는 젊은 친구들은 많지만 지금 이명웅의 탄생은 다른 가수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느꼈지요. 그는 2016년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해서 본인 스스로 홍대 트로트 영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홍대 앞에서 트로트 뿐만 아니라 발라드도 많이 불렀는데 그가 발라드를 부를 때마다 트로트처럼 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신만이 지닌 장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칭 발로트라고 했답니다. 사실 그는 발라드와 트로트 장점을 모두 지닌 그런 노래를 잘 부르지요. 그런 그의 트로트를 들은 젊은 친구들은 새롭고 발라드같이 친숙하게 느껴져서 좋아한다는 것. 이명웅이 언급했던 발로트, 그가 만든 이 장르가 그의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그는 바람대로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가 되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팬바보인 이명웅은 팬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지요.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웅에는 일상,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100만 명이 넘는 팬과 함께 누적 조회수도 12억 뷰를 훌쩍 넘겼습니다. 2022년 명실상부한 트로트계의 대세 이명웅은 본격적인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지요.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중장년을 비롯한 모든 팬들에게 늘 행복함과 즐거움을 선물하기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고 가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